당신뿐이야 웃음을 준 건 당신뿐이야 비전사 아버지? 괜찮으세요? 비팀장. 네. 아유, 죄송합니다. 사방님, 벨 좀 눌러주세요. 치워달라고. 네, 형수님. 대표님이 괜찮냐고 물으시잖아요. 뭐라고 하셨는지. 김정님이라고 하셨나요? 아, 예. 아, 네네. 식사도 잘 못하시고 말씀도 통 없으시던데 저희가 뭐 심기 불편하게 한 거라도.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신경 쓰이게 해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아버지. 다음에 또 뵙도록 하죠. 왜 그러셨어요? 물컵을 다 깨시고 미팅 내내 딴 생각하시고 동장님 아버지 왜 저러냐고 역정이 많이 나셨다고요. 아버님 왜 그러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어? 아니다. 사방님 아버님 왜 저러세요? 오늘 이상하시지 않아요? 그러게요. 대체 갑자기 왜 저러시는 거야? 괜히 나까지 동장님한테 한 소리 듣게 생겼네. 나도 팀장님한테 깨지게 생겼어요. 하도영 씨! 기동찬 씨! 하도영 씨! 네, 팀장님. 어떻게 대표님, 부대표님 다 계시는 그런 중요한 자리에서 아버님, 서방님, 형수님 무슨 가족회동 나온 것도 아니고 어쩌면 그렇게 시종일관 공과사가 구분이 안 됩니까? 이번엔 제가 할 말이 없네요. 미안해요. 앞으로는 시정할게요. 그리고 이번 프로젝트 담당 책임자로 나오신 거면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미팅에 임하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그렇게 불성실하게 임하실 수가 있냐고요. 우리 쪽에선 대표님까지 참석하셨는데. 저희 아버님, 기팀장님 말씀이신 거죠? 그러게요. 원래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 아닌데 저도 오늘 도저히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퇴근하면 아버님과 심도 깊은 대화를 좀 나눠야 할 것 같네요. 팀장님, 저희 회사도 구조사업 뽑나 봐요. 작년에 말 있었는데 위험해야 됐다고 했는데. 맞아요. 저도 그렇게 들었는데. 솔직히 일반 회사도 아닌 우리 같은 건축회사에선 전공 안 하면 좀 무리지. 당장 실무 능력이 안 될 텐데. 벌써 채용 공고까지 다 났어요. 입사 후 대학 학사 과정까지도 다 지원해준다는데요. 정말? 진짜네? 전액 학비 지원이네? 내가 들은 정보에 의하면 올해부터 미래건축에서 고졸사원을 뽑는데요. 할머니. 고구마가 맛있게 잘 삶아졌기에. 저 같이 드세요. 아니야, 난 됐어. 노인정에서 할머니들이랑 부침개 먹을 거야. 비서실 아버지?
웬일이에요, 이 시간에? 아마 확인할 거 있어서. 무슨 확인이요? 또 나 몰래 사고 칠 일 있어요? 응? 아니야. 아니면 이 시간에 일하다 말고 집에 들어서 그건 왜 꺼내보는데요? 도장실에 또 뭐 있다고? 참. 왜? 이거 아직도 가지고 있어요? 안 쓸 거면 버리지. 왜 고에 모셔두고 있어요? 마누라 좀 그렇게 아껴 보시지. 오빠, 지금 자세히 보고 있는 중이야. 한숨만 나온다. 한숨 나올 게 뭐 있어? 이왕 하기로 한 거 잘하면 되지. 아, 정말 저같이 회사에 관심도 재능도 없는 내가 입사하는 거면 회사에 손 실을 텐데. 엄마 정말 실수하시는 거라니까. 실수는 아무나 해. 어머님이 실수하실 분도 아니고 또 네가 실수하지 않으시게 하면 되잖아. 내가 들어가는 건 간절히 미래건축에 들어와 일하고 싶은 1인의 자리를 빼앗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너도 간절히 미래건축에 들어와 일하고 싶은 1인이 되도록 노력해봐. 오빠도 참, 그게 노력으로 되는 거야? 어머님께 노력한다고 했다며. 그거야, 엄마가 할아버지 유지라며 생전 안 하던 말까지 하면서 내 마음을 싱숭생숭하게 하니까. 할아버지 유지라니? 어? 아, 그게... 그러니까 우리 둘만이 할 수 있는 얘기라고 했잖아. 너도 서준이한테 말할 필요 없고. 아니야. 그나저나 오빠, 나 막막한데 뭘 어떻게 해야 해? 아니다, 이러면 안 되지. 내 일은 내가 알아서 해야지. 정말 나한테 특혜 같은 건 없는 거지? 응? 배터리 어머니 어딨더라. 오늘 일당이요. 일당이요? 못 받을 줄 알았는데? 그쪽이 땀 흘린 만큼 받았다고 생각하면 될 겁니다. 제가 그쪽 보여주려고 닦지도 않고 그대로 왔거든요. 여기 땀 범벅인 거 보이죠? 보이네요. 땀한 땀. 닦아요. 이거 봤나? 자, 제가 손수 만든 기운참표 부침개입니다. 많이 드세요. 부침개는 이렇게 손으로 찢어먹는 맛이 일품이죠. 우리 할머니부터. 아, 여긴 뭐하러 왔어? 공부나 하지. 자, 할머니가 드셔야 제가 다른 할머니들도 한 분씩 먹여드리죠. 아이, 그려. 우리도 은찬이가 주는 거 한번 얻어먹어 보더라고. 아이, 안 먹고 뭐여. 아유, 부럽다. 기침장 같은 효자들의, 어? 요런 살 갖고 듬직한 손재. 당신 무슨 복이 그렇게 많길래. 그쵸. 우리 할머니가 저 돌아가신 할아버지한테도 자랑할 만하죠? 그럼, 그럼. 할아버지도 기특하다 하실 거야. 할머니한테 이렇게 잘하는데. 할머니, 저 정말 잘할 거니까 저 믿어주시면 안 돼요? 몰라, 몰라. 가 공부나 해. 자, 맛있게들 드세요. 네. 잘 먹을게. 아이고, 맛있네. 나한테 볼 일 있다면서요. 뭐죠? 이거요. 이거 돌려주라 여기까지 온 거예요? 아니요. 안 돌려주고 싶어서요. 그렇게 땀 뻘뻘 흘려본 거 난생 처음이었고, 그래서 그때 땀이 잔뜩 베인 이 수건 이대로 기념으로 내가 간직하고 싶은데 얼마면 될까요? 하면 이렇게 난생 무섭게 변할 것 같고. 그냥 나 줘요. 그냥 나 달라고요. 내가 좋은 정보 알려줬으니까. 휴대폰으로 보낸 거 봤어요? 꼭 이렇게까지 해야겠어.